미라클 아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톤 유혁진입니다. 필립의 감성 채널 필립 황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필립의 감성 채널 요즘 인기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예, 우리 황상현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라클 아트 TV 우리 바리톤 윤혁진 교수님께서 우리 테너 김호중을 만나다 이 기획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 아트 TV 오늘의 첫 영상의 주제는 테너 김호중을 만나다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새롭게 음반을 냈죠. 맞습니다. 예, 클래식 음반을. 네. 이 테너 김호중을 만나다 이름부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같은데 어떻게 예. 우리 바리톤 윤혁진 교수님이 이 테너 김호중을 만나다 이렇게 특별히 기획을 한 의미가 있나요? 저희 미라클 아트 TV가 이제 채널이 개설되면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의 목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들을 초대해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또 이 김호중 씨가 지금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어오고 있는 그렇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 힘을 좀 얻어서 함께 김호중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네, 김호중을 네.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도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티스트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네,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립의 감성 채널에서 응원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미라클 아트 TV에서 테너 김호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날 계획이신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음반을 가지고 예, 클래식 음반을 오늘은 저희들이 첫 번째 곡으로 Una More Così Grande라는 요즘 아주 인기가 높은 곡을 그렇죠. 준비를 했고요. 또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곡씩 한 곡씩 매주가 될지 2주에 한 번이 될지 모르지만 제디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하고 네. 테너 김호중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 테너 김호중 씨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는 네. 그게 쉬운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반을 통해서 또는 음원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수록되는 곡을 통해서 이 미라클 아트 TV 우리 윤혁진 교수님께서 다양한 음악 뭐 분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더 유익하게 김호중 클래식 앨범을 소개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기획을 하신 것이 아닌가 네,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여기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Una More Così Grande를 우리 이 미라클 아트 TV 윤혁진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요. 분석을 하시기 전에 이 곡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 시청자들이 아리스 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호중 씨께서 지금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이 트롯부터 대중음악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그렇죠.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가장 강렬한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노래도 많이 담겨 있고 제가 이 음반을 들으면서 특별히 그 김호중 씨의 그 강렬한 열정,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Una More Così Grande, 위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 많은 우리 그 아리스 팬분들도 우리가 지금 앨범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하나 빠짐없이 다 아름다운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호중 씨가 타이틀곡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Una More Così Grande를 우리 윤혁진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을 하실 텐데요. 어떤 것에 좀 비중을 두시고 좀 오늘 분석을 하실 건지. 예. 네네. 여기에 앨범에 소개되어 있는 말 나는 느낀다. 아. 예, 당신의 숨결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김호중 씨의 어떤 요즘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우리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또 그런 데에서 이분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테마를 가지고 저도 이제 바리톤이기도 하고 또 성악가이기도 하면서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니까 제가 이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예, 그걸 한번 정말, 소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새로운 예, 이 접근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테너 김호중 씨는 우리 바리톤 윤혁진 교수님이 보셨을 때 어떤 테너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40년 전에 우리 클래식을 또 굉장히 이슈를 시켰던 테너 엄정행 네, 선생님 그렇죠. 예, 목련하고 네. 한국으로 온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던 제가 아주 어렸을 그렇죠. 때죠. 네. 그 이후로 또 새롭게 나타난 요즘은 별님이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테너 김호중 씨네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사랑받는 테너다. 몇십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테너다. 또 우리의 어떤 클래식의 문화를 또 전 세계로 다시 한 번 더 오픈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테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혁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클래식의 대중화 또는 이 대중 속의 클래식이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그 한 방법을 우리 테너 김호중 씨가 네. 일조를 하고 있다. 네네, 저희들은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하나 질문을 좀 더 드려볼까 하는데 조금 음악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특정 부분은 또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테너 김호중 음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테너 제가 느끼는 테너 김호중은 정말 섬세한 테너다. 아, 섬세한 테너. 네. 예, 작은 네. 것부터 큰 것까지. 아, 예. 또 물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장르를 불문하고 그렇죠. 뭐 전 장르를 노래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테너. 아, 역시 이제 네. 음악 하시는 분이라 분석 자체도 상당히 이제 음악적인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그 네. 테너 그 가수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앨범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앨범을 통해서 우리 윤혁진 교수님이 느끼신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대중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대중들이 귀여운 좀 자극적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 김호중 씨는 그게 사랑의 테마와 어떤 우리의 어떤 관객들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터치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음악 속에서. 예. 저도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뭐 클래식이든 뭐 팝이든 뭐 트롯이든 음악이라는 그 장르 자체는 사실 배워서 익혀서 하는 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사실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성장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네. 그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 생애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그런 불우한 그 환경 자체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것이 음악으로 승화된다 이렇게 네. 우리가 그때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가. 예,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음악 장르에서 사랑을 받는 하나의 장르로 말하면 이것이 이태리 곡이니까 그렇죠. 이태리 깐소네라는 그렇죠. 깐소네라는 그 느낌 자체는 뭐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가요. 전통가요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로망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스타르니 베스니. 예.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터치가 있는 네.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깐쪼네라는 표현을 그런
밀접한 어떤 그런 감성이 우리 필립의 감성 채널 같이 네네네네. 마음을 자극하고 감사합니다. 터치가 있는 그다음에 음악 속에서 소통이 있는 그러한 곡을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 윤혁진 교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테너 김호중 씨가 어떤 테너이며 어떤 음악을 구사하는 테너이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미라클 아트 TV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 주시겠지만 테너 김호중은 어떤 테너이냐,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정확하게 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예,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테너들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파바로티,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또 여러 많은 대중적인 테너들이 있는데 우리 김호중 씨는 그 어떤 소리의 타입이 우리 들에서는 그 음악 용어로는 띠뽀라고 그러죠. 성악 띠뽀라고 그러는데 리릭 스핀토에 가까운 테너지 않을까. 아. 예, 아주 리릭한 부분, 우리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스핀토, 자극적인 그런 힘이 있는 테너라고 그렇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고 또 음악적으로 깊이가 생기다 보면 그 우리 그 얘기하는 그 띠뽀, 그 소리의 위치 이런 것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뭐 드라마틱고라는 우리가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주 드라마틱한.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발성적인 드라마티코는 어떤 소리의 강렬함보다는 그 표현의 강렬함. 그렇죠. 예. 우리 테너 김호중 씨죠. 김호중 씨는 뭐 예. 워낙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꾸오레라고 하나요? 그 이태리. 예, 뭐 이태리에서 예. 꾸오레, 뭐 우리 가슴이라는 그런데 아, 열정과 그 가슴.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이태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그 테너 김호중 씨의 그 노래하는거나. 음악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미라클 아트 TV 바리톤 윤혁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열정과 그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배웠다기보다는 가지고 태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좀 평을 좀 하고 싶네요. 또 뭐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그 그렇죠. 부분만의 열정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미라클 아트 TV 우리 바리톤 윤혁진 교수님 테너 김호중을 만나다 우나모레 꼬즈그란데 분석과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했듯이 이 테너 김호중의 정열적인 음악을 앞에 전주에서 이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너 김호중이 굉장히 독특한 커트를 했어요. 원래 원곡에서는 커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테너 김호중은 구구절절 이렇게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다 커트하고 앨범에서도 했듯이 나는 느낀다 당신의 숨결을 그리고 나서 바로 스트링지 디 포르테암에 나를 강하게 안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죠. 논티 키에데르 띠베르케 이유는 묻지 마라. 그렇게 해서 바로 노래를 또 똑똑한 해석으로 어떤 감성이 드러나는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커트한 부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센도 술비조 일투어 레스피로 스트린지티 포르테암에 넌 기에르티 베르케 라세라 센데자 라노테 임파치로 인폰도 알리오키 투어이
그래서 라세라 션데자 어둠이 이미 내려와서 라노떼 임파시로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인폰도 알 요키뚜오이 너의 눈동자는 부룩차노 이미에 나의 뭐 나의 것들을 불태운다. 그 다음에 우나노레 코세 그런데 우나노레 김호중은 우나모레 코지 그라 할 때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잘 보시면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굉장히 강렬하게 합니다. 네, 지금 저는 바리톤이기 때문에 김호중보다는 음역대가 한 3도 정도 낮아요. 네, 하지만 저도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나모레 코지 그라 Troe fuori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이렇게 tanto caldo dentro fuori intorno a noi 그 어떤 뜨거운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 안과 밖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마침 바깥의 열정이 점점 깔도 뜨거워진다. 땀도 깔도 많이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un silenzio breve 짧은 정막 조용한 순간이 흐르는 후에 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Un'altra volta 너의 입술은 다시 한 번 더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Un'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tanto caldo dentro e fuori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poi, in fondo agli occhi tuoi bruciano i miei. 혼도할 엿기 또이 너의 깊은 눈동자로 인해서 이미의 나의 것들이 부룩차노 불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렬한 표현을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속삭인 부분들이 있어요. 테너 김호중이가 아주 사랑에 대한 속삭임, 부드러움 그리고 강렬함 이러한 것들이 대조가 되는 우리 테너 김호중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은 감성적인 터치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 음악에서도 La sera scendeja 라세라 션데자 예, 제가 앞으로 넘기다가 발음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세라 션데자 라노떼 임파시로 인 폰도 알 이 옥기 투어이 브루차노 이 미에이 우나모레 코지 그라 Silenzio brev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예, 이렇게 해서 더 강렬해지면서 반음이 올라가면서 조가 바뀌면서 더 강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테너 김원중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헤드셋을 이렇게 탁 벗는 장면이 나와요. 아,
아주 기가 막힌. 저는 잠시 그 김호중 씨의 마음속에 잠시 갔는데 그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 음량으로 듣는 헤드셋의 음량 말고 잠시 열었을 때 자기의 목소리와 이 음량의 소리를 더 합쳐서 더 강렬하게 하려고 했던 그렇지 않은 나 혼자서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있는데 예,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호흡 조절이 잘 안 되지만 제가 다시 앞으로 좀 가서 그 넘어오는 부분들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탄토 칼도 덴트로의 푸린 토르나노이 Un silenzio brev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Se la bocca tua si accende, 너의 입술은 타오르는데 si accende, s'accende 한 번 더 타오른다 이 말이야. 더 간결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죠. 에보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테너 김호중 씨는 페르마타를 해서 에뽀 이 모든 것을 더한 그래서 이들이 말로 에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한 이런 느낌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음정이 좀 부정하겠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뽀 La bocca tua si accende Si accende un'altra volta per me. 예.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Si accende, Si accende, Si accende 두 번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굉장히 더 재미있는 제스처를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시악첸데 시악첸데 더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그 마지막을 굉장히 강렬하게 아주 리릭 스핀토의 그 포지션의 소리의 위치로 마스케라라 그래요. 아주 강렬한 소리의 위치를 가지고 그걸 했는데 저는 바리톤이지만 예, 사실 바리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짧았지만 우리 테너 김호중의 그 강렬한 우나모레 고지그란데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